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빠른 복귀를 바라는 가수 황유홍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올린 영상을 여러 곳에 보냈는데 세이 엔터에서 그 영상을 보고 급하게 출연을 좀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은 오후에 강연이 있는데 내일 강연을 좀 빼고 제가 내일 세이 엔터에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제 아내가 해외에서 비행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마중을 나가야 되고요. 금요일 날에는 매일경제TV 방송이 있어서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황희홍님을 위해서라면 내일 제가 방송을 출연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뭐 강연이야 저희 소속 교수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분을 보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강경윤 기자 어떻게 SBS 뉴스랩 인터넷 신문으로 어떻게 등록 떨어졌습니까? 아직 안 떨어졌을 텐데 기자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기자도 아니면서 나에 대해서 뭐 녹취를 하겠다고 이래저래 하고 그냥 기자 사칭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기자 사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요. 그냥 SBS 자회사의 강경윤 직원으로 합시다.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도 방송했다니까. 아니면 강경윤 리포터 어때요? 내 후배니까 앞으로는 좀 잘해요. 아니 근데 강경윤 기자는 제가 국민대 같은 동문이라고 하니까 승질을 내더라고. 나 같은 사람 없었다고 선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예, 알았어 알았어, 나는 다른 국민대학교 나오고 당신은 다른 국민대학교 다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강경윤 기자, 내일 제가 세이 엔터에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야, 이분 천사입니다. 아니 그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지. 당연히 저는 SBS 뉴스가 SBS 연예 뉴스가 언론사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언론사 등록을 안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강경윤 기자가 취재를 한 후에 이진우 유튜버에게 영상을 넘긴 내용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유튜버가 주작을 한 내용 내일 정확히 거기서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선명 기자가 저와의 취재한 내용을 우리 이진우 유튜버에게 알려줬는데요. 이것 또한도 기자 강경윤리에 위반됩니다. 우리 강경윤 기자가 저에 대한 녹취를 한 거를 이진우 유튜버한테 전한 것도 이것도 기자 강령윤리를 위반한 겁니다.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서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경윤 기자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이진우 유튜브 고소했잖아요. 잠깐만, 이선명 기자 고소를 안 했네. 이거 뭐 동전 던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팽!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 방송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세이 엔터 꼭 보시고 세이 엔터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뵙겠습니다. 황희홍님의 팬 여러분들, 내일 세이 엔터에서 저녁 7시에 뵙고, 아 참, 내일도 제 저녁 방송합니다. 제 저녁 방송도 꼭 오셔야 됩니다. 이진우 유튜버 쫄리지. 그러게 왜 나를 건드렸어요. 아유, 아주 권영찬 지저분한 놈이고 독한 놈이야. 그냥 지저분하면 다 청소 쓰레받기로 다 쓰레 없애야 돼요. 이진우 유튜버 좀만 기다려요. 추가적인 고소장 쓰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2, 3주 안에 한번 내가 제출해 드릴게요. 화이팅 이진우. 사랑해요 이진우.